여러분은 주위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자랑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내 가족이야. 어딜 가나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은 저 사람이 우리 가족이라는 게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감추고 싶은 그런 가족이 있습니까? 어느 사춘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자기의 어머니를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이 어머니께서는 동네에서도 참 많은 사람들과 다투고 어디 가나 큰 소리로 시끄럽게 말하고 집에서는 잔소리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이 소년은 이 어머니를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엄마랑 어디 가는 걸 참 싫어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싫어하는 이 엄마랑 외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같이 가지 않을 수가 없었고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꾀를 냈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옛날에는 버스를 요즘은 앞문으로 줄을 서서 타는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오면은 그 중간 문으로 사람 내리는 거 비지고 같이 막 올라타고 이러는 약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성질 급한 어머니께서는 사람들이 내리는 그 중간에 있는 그 문을 비지고 들어가서 탁 올라가죠 버스에. 그걸 가만히 보는 이 소년은 자기는 엄마랑 같이 안 가는 거예요. 앞문으로 타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버스를 타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참 헐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중간으로 문으로 타고 본인은 앞문으로 타서 그 중간에 사람들이 빼곡이 있으니까 엄마랑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안심을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누구야 하고 이제 버스에서 큰 소리로 이제 이름을 불러요. 자, 엄마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이 소년이 고민이 됐어요. 우리는 누구야? 내 이름 부르면 반사적으로 얼굴을 돌리고 네? 이러죠? 그러면은 내가 그 엄마의 자식이라는 게 만천하에 버스에 탄 사람에게 다 알려지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이 소년이 어떻게 했겠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누구야? 그 사람 저 엄마 자식이 내가 내인 줄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끝까지 버티면서 얼굴을 딴 데로 보고 엄마를 안 쳐다봤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이 아이에게 오려고 사람을 빚지는데 너무 많아서 올 수가 없잖아요. 내릴 때까지 그 버스에 있는 사람은 내가 그 엄마 자신인 걸 모른 채로 아주 그냥 성공적으로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엄마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저 자식이 밖에 가서 아는 척도 안 한다고 이제 그렇게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부모된 우리를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부끄럽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떳떳하게 밝힙니까? 모른 척합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그런 말씀을 본문에 적고 있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지난번에도 봤었죠.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로마로 가고 싶었으나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야 될 일이 있어서 로마에는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지만 그래도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죠.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이렇게 섞여 있어서 복음의 교리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고 안타깝게 여긴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하였는데 그래서 앞에는 앞부분에는 이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뒷부분에는 이렇게 성도인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인 실천적 원리에 대해서 로마서는 앞부분 뒷부분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로마서를 집필한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죠. 근데 이 예루살렘에 가서 잡혔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이송되어서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때 감옥에서 쓴 성경책임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편지를 쓰게 되었고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 바울은 궁궐에 있는 고위 간직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왕을 보필하는 친위대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열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루이 14세 때 이제 이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해서 다 모조리 잡아주겠죠. 십자가 처형도 하고 화형회도 하고 사자밥이 되게 이제 던져주기도 하는데, 이런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로마 지하 묘지가 있어요. 이 지하 묘지를 카타쿰이라 하는데, 이 지하 묘지는 굉장히 지하실이에요.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깊은 지하 공간인데,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좁은 공간 옆에는 이렇게 벽이 있고, 벽에는 설악과 같은 이렇게 굴을 파요. 층층이 굴을 파서 거기다 시체를 넣어요. 근데 성도들이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안 잡히려고. 그게 한 10평 가운데 한 400명이 모여서 찬양을 하면서 그 묘지에서 죽은 사람과 함께 살면서 신앙을 지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핍박을 이기고 환난을 이긴 이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 결과 이 로마에서는 313년에 드디어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승인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그 로마 제국이 굉장한 그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로마 대제국이 기독교가 되는 이 바람에 전 세계 기독교가 이렇게 편만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이 한 역할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기에 견딜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가요? 바른 신앙을 한 이렇게 제자들이 많이 양육됐기 때문에 이런 지금의 이 전 세계 기독교가 편만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복음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복음은 내가 죄인인 거죠. 이 죄인이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영원한 이별을 해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 죄인 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에 이릅니다.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백성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예, 이런 복음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성경에는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런 구절이 많이 나와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백성 유대인을 택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이란 것은, 헬라인이라는 이 단어는 이방인 전체를 가리킬 때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이 말은 온 세상에 다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복음이 환영받지는 않습니다. 2000년 전이잖아요. 기독교가 제대로 세워지지도 않았고, 바울을 위시한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곳곳에 이제 퍼져가기는 하지만 이단들의 공격이 있고, 지금까지 살았던 그 생활 습관을 가진 사회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그 고린도 1장 23절에서는 이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십자가에 돌아가 죽는 죄수가 가장 혐오스러운 죄수인데,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 처형을 받은 걸 보면서 아우 저기는 가까이 가면 안 돼, 거리끼는 아우 이렇게 멀리하고 약간 이렇게 하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비하와 비난과 핍박을 받는 그런 존재였다고요, 이 복음이.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보세요. 이 로마는 헬라 문화가 굉장히 편만해가지고 많은 지적 수준이 대단하고 문화 수준이 굉장한 이렇게 아주 그냥 그런 수준의 곳인데, 도시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유 뭐 저런 거를 저렇게 믿고 있어. 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시원찮은 사람, 하찮은 사람,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복음을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무시하고 비하하는 그런 시대상에, 그런 상황에, 그런 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부끄러워서 아유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지 뭐, 굳이 내가 예수 믿는 걸 그렇게 시끄럽게 뭐 밝힐 필요까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신천지 때문에 참 신천지가 교회인 줄 아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보는 눈초리가 좀 그랬죠. 또 요즘은 굉장히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생기는 바람에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도 합니다. 이럴 때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당당하게 밝히십니까? 아니면은 아우 저 손가락질 나한테 올까 봐 아유 얘기하지 말아야지, 살짝 내가 동영상 보면서 살짝 예배 드려야지, 아니면은 아유 뭐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이번 주는 그냥 건너가지 뭐 교회도 안 가는데 이렇게 넘어가십니까? 어떠십니까? 내가 그것은 교회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 가서 교회 다닌다고 한국에서 교회 다녔다 하면은 너 정신이 있니 없니, 돈 벌러 가서 무슨 교회를 다니니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 뭐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그냥 놀러 갔지 뭐 이렇게 둘러대십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예,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복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해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한테 무시당할 그런 비실비실한 하찮은 그런 능력의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 복음이 비실비실하고 하찮고 쓸데없고 막 그냥 가치가 없다고 생기니까 우리는 생각하니까 복음을 어디 가서 당당하게 얘기 못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바울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면서 이 능력이란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은 헬라어 단어로 디나미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디나미스란 단어는 지금 현대어의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에요. 그 디나미스가 변해서 다이나마이트가 되었습니다. 이 능력이란 단어를 다이나마이트라고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이나마이트란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폭탄이에요, 폭탄. 폭탄을 다이나마이트라고 합니다. 광산을 뚫을 때 이 폭탄 설치하면은 펑! 산이 다 터지고 그래서 광산이 개발이 되고 도로가 뚫어지고 이런 굉장한 폭발력을 가진 이 폭탄을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들에게 이 다이나마이트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도록 비유를 했습니다. 네. 이 다이나마이트는 어느 정도로 대단한 건가 하면 노벨이 발명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폭탄이 좀 건드리면 폭발하고 어디 놔둬도 폭발도 지지부지하게 조금 픽 터지다 말고 이러니까 뭘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이 노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연구를 해서 대단한 화력을 가진 이 폭탄을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노벨이 굉장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노벨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죽음을 불러오는 상인이다. 왜냐면은 이 다이나마이트가 전쟁에 쓰였어요. 그래서 어디 하나 터뜨리면은 이게 산을 뚫으려고 만든 폭탄이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고 살상무기로 활용이 돼서 전쟁에 쓰이니까 이걸 보면서 이 노벨이라는 사람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자기의 전 재산을 인류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것으로 내어놔서 이게 노벨상이라는 게 제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노벨상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상이고 우리가 노벨상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그 나라의 영광이고 그 집안의 가문의 영광일 정도로 굉장한 상
영상을 이제 만들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는 굉장한 폭발력을 가진 굉장한 힘을 가진 폭탄입니다. 그래서 이 폭탄과 같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뭐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상상하라고 하는 얘기죠. 이 정도로 대단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어디에 이르는 능력이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 내 마음대로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던가요? 아, 제가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잠깐 보면 공부하지 않고 도망가 있고. 뭐 이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는 하고 싶은 게 달라. 우리는 자녀를 내 마음대로 지배하고 조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 복음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옛날에 그 돌짝 같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아주 막 온순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잖아요. 옛날엔 교회가 어디서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지금 그냥 하나님 하면서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아주 그냥 아주 부드러운 그런 밭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변화되었잖아요. 이것이 능력인 거예요. 이것이 능력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나는 것이 능력이라고 귀신 쫓겨나가는 것이 능력이라 그런 거는 아주 하찮은 일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는 이 능력이 대단한 복음의 능력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능력을 믿습니까? 이 능력을 믿는 자는 교회 다닌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교회 다닌다고 손가락질 당할까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숨기지 않습니다. 혼자 조용히 그냥 신앙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전도를 하고 시끄럽게 믿는 척해 이렇게 하는 사람은 부끄러워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확실히 아는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죠.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어디 가나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어디든지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습게 보이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성경 17절에는 복음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대요. 복음이 뭔지 아까 얘기했죠?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로마서가 단어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라고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의는 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의는 하나님의 모든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 이렇게 막 단순화시켜서 이해하기도 하는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서 이 복음을 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두 번째 줄에 있는 믿음이란 단어가 두 개가 나오죠. 첫 번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 믿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되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이 복음이 하는 역할은 우리를 첫 번째 구원에 이르게 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무한한 능력이 있는 복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방향을 자기 마음대로 잡아버려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향을 잡아주시잖아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하고
구원. 그리고 17절에 보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두 번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 성경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교회를 주신 목적은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라. 그 말씀이 있어요. 자, 누구처럼 닮게 하라? 예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하라고 에베소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명도 우리 성도가 예수님처럼 성장, 닮아가고 성장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는 것, 이것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잖아요. 복음을 주신 이유가, 자, 이 복음은, 이 복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이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함까지 성숙한 모습에 이르도록 이 복음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여러분들,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못 키우는 이 시점에 우리 이 복음은 우리를 신분이 변화되게 하고 내면이 변화되게 하고 삶이 변화되게 해서 거룩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하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향을 어디에 잡아야 되는지 똑바로 보시고 아까운 여러분의 생명의 시간들 허튼데 빠지지 않고 허튼 것에 허비하지 않고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이 복음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목적이 신의 은사에 있어서 병낫게 하고 귀신 쫓는 능력이 있어서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릴 목적으로 그런 기적과 표적을 예, 선교지에 예수님을 전하기 어려울 때 그런 걸 통해 오, 예수님 계시구나를 알게 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기독교의 편만한 교세는 예수님을 굳이 또 그렇게 안 알려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더 나은 이 교회의 사역은 더 수준 높은 교회의 사역의 수준 사역은 성도를 성장하게 하는 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쪽으로 우리 한중사랑교회 계속 이렇게 이끌어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장하도록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고 싶고 남들처럼 어디서 이제 막 기도하는 거 많이 배워가지고 큰 소리로 우렁차게 막 이상한 소리 내면서 우리 직분자 기도 이때 하는 그런 걸 보면서 그게 부러워요. 왜 나는 저렇게 안 될까? 그걸 이제 사모하면서 그걸 흉내내죠. 그러니까는 누가 뭘 주면서 저걸 봐라 이걸 봐라 하면서 그런 걸 계속 보고 막 머리에만 넣으면은 내가 그런 영적인 능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 성장할까 그런 것에 빠져서 이 정통적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아까운 시간을 허탄한 것에 낭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싶으시죠? 이 복음의 능력이 뭔지 경험하고 싶으시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영성과 이 능력을 어떻게 얻는가에 대해서 내가 한번 또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의식적으로 흉내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봅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시라고요. 성경 말씀을 듣지 마시고 읽으세요. 글자를 내 눈으로 보세요. 근데 글자를 읽을 수 없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못하는 분이에요. 성경을 못 보도록 뭔가 다른 게 방해를 하는 분이죠. 여러분들 자신을 살피세요.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가? 근데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과 성경을 아예 읽을 수 없는 건 굉장히 달라요.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조명을 하셔야 성경을 볼 수 있거든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왜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방해하겠습니까? 성경을 읽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이 아닌 다른 것에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방해를 받고 있으면서 그것에 이끌려서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 죽도록 해보세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성령의 조명 아래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신앙생활을 못한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저기가 없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피조물인가 날마다 느끼면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직분자 삼아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오늘 또 이렇게 붙들어주시는 주님 말씀만 해보세요. 감사와 찬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찌 감사가 되지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친정아버지 지금 이렇게 아파 이제 임종을 앞두고 계시는 걸 보면서 사람 간의 이별도 참 마음이 아프구나. 천국에서 만날 거라고 늘 물어보죠. 아버지 천국 가실 거예요? 물어봤을 때 우리 아버지 그러세요.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노?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빨리 천국 가게 해달라. 너무 아프대요. 그러시면서 너무 붙들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곱게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마음은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을 하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안 아프세요? 그래도 이 복음을 전할까 말까 주저하게 됩니까? 복음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아는 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딜 가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당대하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하며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과 영원히 그곳에서 살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에서의 잠깐의 이별도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에 있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요. 이 복음을 가슴에 안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 이 말씀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인다고요. 그러면은 주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저절로 느껴지죠. 그렇게 해서 주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 기도고요. 그런 주님과의 진실한 만남이 있는 사람은 큰 소리로 유창하게 기도를 하지 않아도 방언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믿음 좋아 보이지 않아도 나는 주님과 좋은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영성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 내가 믿음 좋아서 나 이런 거 한다. 이게 아니라 나 같은 피조물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나를 사용하시네요. 나를 사용하시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 복음을 듣고 같이 눈물 흘리고 영접하고요. 내가 교회오자 했더니 그 사람이 모에 끌린 듯이 같이 오고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복음이 살아있는 생명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을 가진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성화되는 성숙한 그 믿음을 가지고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유창하게 기도하고 방언하고 환상 봤다 하고 막 내가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가고 막 그런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그 복음 때문에 감사하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준 그 감격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것.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지 않고 나 의인이야 나 잘났어 이러면 그런 감사와 찬양이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참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는데 갑자기 이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어떤 감흥이 없대요. 왜 그런가? 나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야. 내가 잘났다는 걸 느끼는 순간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죠. 나 이렇게 부족한 피조물을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오늘도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걸 들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 다이나마이트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면에서 나와서 그것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치관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 이렇게 예배가 방해받고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한 이런 때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인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인지 보기를 원하십니다. 과연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거 아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복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걸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시인한다는 인정하는 거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님 알아. 나 예수님 좋아. 인정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아, 나 저 사람 알아. 하나님 백성이야. 얼마나 진실하고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부인하게 되잖아요.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모른다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 하면 어쩌겠습니까?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른 믿음으로 한중사랑교회의 지도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아유, 나는 목사님 하는 거 저보다 더 많이 알아, 나는 딴 길을 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정말 교만하신 분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기도하시면서 복음을 내 안에 가지고 복음의 대단한 능력을 믿으면서 오늘도 그 복음을 당당하게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